오늘 사용될 기타는 벤티볼리오 장범준 시그니처 1513C 모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원곡 주법으로 강의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초보자들이 조금 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바꿔봤어요. 코드도 조금 쉽게 많이 바꿨고요. 주법도 싱코페이션이라 그래서 당겨서 치는 것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전을 연습해보시고 원곡 버전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타 튜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타 줄을 전체적으로 반음 낮게 세팅해주셔야 돼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카포를 첫 번째 끼고 정 튜닝으로 튜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카포를 빼면 전체적으로 음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푸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확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음 튜닝이 끝났다면 이 노래에 나오는 코드들을 한 번씩 눌러볼게요. C코드 G온 B코드 그냥 G코드로 연주하셔도 되는데요. G온 B로 연주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A마이너7코드 6번 줄 뮤트 해주시고 그리고 A마이너7온G A마이너7 누른 상태에서 6번 줄 눌러주는 A마이너7온G코드 그리고 F메이저7코드 C코드에서 제일 위에 손가락 두 개 하나씩 내려가는 손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지로 6번 줄은 무조건 뮤트 해주셔야 돼요. 5번 줄까지 다 뮤트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손가락이 좀 짧으시거나 요 손 모양이 불편하신 분들은 6번 줄까지 무조건 6번 줄도 힘드신 분들은 지금 누르고 있는 손가락들을 잘 눌러서 피해서 아래 줄만 타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마이너7코드 5번 줄에 하나 누르는 E마이너7코드 다음 D마이너코드 그리고 D마이너에서 3번 손가락을 5번 줄 C코드 누르는 부분 눌러주는 D마이너 온 C코드 E7코드 D마이너 메이저 7코드라 그래서 D마이너에서 새끼손가락 띄고 3번 손가락을 2번 줄에 붙여주시면 돼요. 다음엔 주법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의 주법으로 거의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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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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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첫 번째 박자가 다운 두 번째 박자 다운 다운 업 첫 번째 두 번째 합치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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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세 번째 박자 업 다운 네 번째 박자 다운 다운 업 그래서 다 합쳐보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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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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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가볼게요. 원 투 3 and 4 and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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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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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A파트 노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못 갖춘 마디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C코드가 업으로 나와야 돼요. 네. 물결 표시 있죠?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를 1 2 3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 파트 한번 연주해 볼게요. 1, 2, 3, 4 자, 여기 C코드 있는 부분에 쉼표가 있을 때는 잠깐 잡아주시고 크레센도로 나와주시면 돼요. 두 번째 B 파트입니다. 노래 들어가는 부분 같은 리듬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1, 2, 3, and 4, and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돼요. 다음 C파트도 마찬가지로 B파트와 동일하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쳐보고 넘어가 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 볼까? 용기 내보지마.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다음 22번째 마디 B파트입니다. 한 마디의 코드가 두 개씩 계속 있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1, 2, 3, 4. 마지막 부분 보면 C코드 옆에 타격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을 기타 줄에 살짝만 올려주시고 누르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주시고 타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파트입니다. 자, 연락했다 할까 해볼게요. 1, 2, 3, 4.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그리고 41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 보시면 C코드가 항, 쉼표, 상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연주해 볼게요. 1, 2, 3, 4 항, 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 봐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BPM별로 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표기도 해놓을 테니까 본인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BPM 70, 80, 90, 100까지 한번 연습해보세요. 70에서 100까지 연주해도 노래가 이상하지 않고 좋은 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 좋은 3월, 4월, 5월에 연습하기 참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smile that makes the sun.